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일자 코리아 헤럴드에 실렸던 우리 국가대표 감독 신태용 감독으로 바뀐 기사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영어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자, 기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uth Korea's new national soccer team has coach 신태용 said Thursday he's ready to devote himself to help South Korea achieve its ninth consecutive World Cup appearance. 자, 이 문장에서 남한의 새로운 국가대표 축구 헤드코치 신태용은 말했습니다. 접속사 that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죠. 그죠? He is ready to devote himself. Devote oneself to 뭐뭐를 또 자기 자신을 어디에 바치다, 헌신하다라는 뜻이죠. Devote 명사형 devotion 이게 되어 있습니다. Devote라는 단어는 뭐 우리 수능에서도 많이 중요하고 평소에도 상당히 중요한 단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devotion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devotion이 명사형이 되겠습니다. devote oneself to. 자, help South Korea achieve. 여기서 help가 사역동사이겠죠, 그죠? 많이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South Korea가 achieve 하는 것을 돕는 기 위하여 himself를 devote 하기로 he is ready to 뭐뭐 하기로 준비되어 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죠? It's ninth consecutive World Cup appearance. 남한의 아홉 번째 연속으로 월드컵 appearance. 여기서 월드컵 본선 진출을 말하는 것입니다. She was appointed as the new leader of the men's national soccer team on Tuesday after the Korean Football Association Technical Committee meeting. 자, 여러분, 인도의 영문은 충분히 해석하실 것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한국의 남자 축구 대표팀의 새로운 감독으로 선출되었다는 뜻이겠죠. Korean Football Association, 한국 축구협회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한국 축구협회 기술협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Korean Football Association Technical Committee 미팅을 기술협회의 미팅을 통해서 신태용 감독이 새로운 리더로 선출되었다는 뜻이죠. The 46-year-old previously managed South Korea's soccer squad at the Rio de Janeiro Summer Olympic Games and most recently at the FIFA U20 World Cup at home. 46세가 된 이전에 남한의 축구 사카 스쿼드를 이끌었고,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열린 2000 어그 브라질에서 열렸던 올림픽에서 축구 대표팀 감독을 이끌었고, 또 U20 월드컵을 국내에서 열렸던 월드컵에서 최근에는 감독을 했던 것을 말합니다. Shin said he knows his most urgent task is to get South Korea into the 2018 FIFA World Cup. 또 said랑 he know의 명사절 대해 생각했겠죠, 그렇죠? I know I took this job at the difficult time. 네, 제가 어려운 때에 이 임무를 맡았음을 제가 잘 압니다. But it is an honor. 그렇지만 영광입니다. And I want to thanks the KFA 프레젠트 한국 축구협회에 총질이 감사하고, 그리고 테크니컬 커미티 축구위원회 감사하고, Official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이런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감사합니다, 뭐뭐 때문에, 뭐뭐로 인하여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시면 알듯이 영어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이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막상 잘 읽어보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또 의외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단어라든가 좋은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New South Korea National Soccer Team Head Coach 신태용 speaks at press conference. Press conference는 기자회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At the Korea Football Association Headquarters in Seoul Thursday. 여기 보면 Road to Russia라는 말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감독이 취임을 해서 우리 신 감독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밝히시겠죠. 그죠? 신태용 감독님은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기사를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에게 중요한 단어들을 잘 건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이런 표현들요. South Korea is scheduled to host already qualified이란 August 31.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 잘 익혀두시면 좋겠고요. 또 이런 표현들요. 뭐뭐와는 달리, 뭐와는 다르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hen asked about utilizing South Korea's biggest soccer star on Son Heung-min, Son Si said. 자, 요거는 지금 여기에 when Shin was asked. 그런데 사실 수동형의 분사 구문인데 이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된 수동의 분사구문이죠. 이게 when이라든가 또는 주로 when이라든가 while 그리고 if가 생략되면 주어 비동사 주어 비동사 분사구문에서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되는 그런 문장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고 너무 영어 신문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문 위에다 저처럼 제가 하듯이 동그라미도 치시고 낙서도 하시고 그때그때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We first should never concede a goal and collect victory even We just score one goal. 자, 여기서 concede라는 동사죠. 한 골도 we should never concede a goal. 한 골도 내어주지서는 안 된다. concede 뭐뭐 자리를 양보하다, 내어주다라는 뜻이죠. 저런 단어가 좀 수준이 있고 또 저런 단어를 우리가 평소에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면 영어가 어느 정도 도 올렸다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I'll be denounced by fans if we fail to get result. Until then, I want people to give us energy. 여기 보시면 I'll be denounced. 저는 비난받을 것입니다. 팬들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가 성과를 얻는데 실패하면 또는 성과를 얻지 못하면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사람 people이 us에게 에너지를 줄 것을 원합니다. 실망할 때 실망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 달라는 이런 당부의 감독의 소회를 받겠네요. 그죠? 그래서 제목이 Coach vows to lead Korea to World Cup. 코치는 맹세합니다. 단언코 맹세합니다. 한국을 월드컵으로 이끌고 갈 것을 맹세합니다. 그 새로운 감독이 이제 반드시 한국팀을 월드컵 본선으로 진출하도록 하겠다는 그 내용을 밝힌 게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Shin vowed 이렇게 있습니다. Shin vowed that it will be different at this time. 자, 또 여기서 맹세하였습니다. 확정해서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간단한 문장이라도 암기를 하신다든가 또 이런 표현들을 잘 익히 두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신문 기사는 인도 막히 신문 기사는 이 정도로 하고요. 간간히 영어 공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꾸 여러분들이 어떤 어법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는 걸 듣는데, 영어 어법이라는 것은 설명을 자꾸 반복해서 듣는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어떤 특정한 책을 봐야지 어법이 좋아진다는 그것도 근거 없는 말이고요.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어법 책을 반복해서 한 5번, 6번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하고, 그 어법 책에서 본 어법을 이런 신문 기사를 읽을 때, 아, 제가 이 표시한 것처럼 접속사 대지 생략됐다라는 그런 거라든가, 이제 신문 영어 문장을 통해서 어떤 어법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자꾸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그러면서 어법이 자기 스스로 체질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법 기본 사항에 대해서 자꾸 강의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공부한 어법이 내가 읽어보는 문장에서 어디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것을 처음에는 어렵지만 자꾸자꾸 찾아보시려고 하는 그런 반복을 훈련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법의 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여러분들 모두 바쁘실 거니까 좀 간단하게 기사를 읽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매일 아침 영어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